뇌의 선풀. 안녕하세요 친구들, 저는 장독대입니다. 오늘 영상의 좋아요가 2000개가 넘으면 인스타그램 팔로우와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라르기는 한국께 드리는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오늘 체포입니다. 라르겐 비트로이드 보다 비트로이드 친구들, 드디어 몽카텐 신제품이 출시가 되어 달려가서 싹 털어가지고 왔습니다. 드라카와 비슷하게 생긴 라르겐. 라르겐 같은 경우에는 초장거리 몬스터드가 들어있다고 하고요, 루다 같은 경우에는 장단거리. 초장거리와 장단거리 몬스터드는 어떤 차이가 되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바로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갑니다. 공 상체 하체 몬스터드 하도 들지 않았어요. 루다 상체 하체 몬스터드 카드 두지 않았어요. 어떤 카드가 나왔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짠! 제로 오 비트로이드 합체 카드 나왔습니다. 제로 홀로그램 스페셜 카드, 드라카 홀로그램 스페셜 카드, 홀로그램 카드가 무려 3장이나. 라르겐 상체 하체 몬스터드입니다. 오 하체 초장거리용 몬스터드라고 합니다. 루다 몬스터드와 비교를 한번 해보면 루다 몬스터드는 장단거리용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스프링 부분이 더 짧죠. 자 합체 한번 가보도록 하죠. 오 이야 멋있네. 슛슛 오 멋있습니다. 슛 오 루다가 진짜 멋있어요. 상체가 여기 어깨에 날개가 있어요. 이 레이스 이 정도면은 거의 앙 선생님. 앙 하체 아까 보여드린 몬스터드까지. 요 와우 역시 오 점수 획득했죠? 이게 초장거리용이고 장단거리용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. 초장거리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 슛 여기고요. 장단거리 슛 뭐죠? 얘기도 멀리 왔는데요. 어떻게 된 거죠 선생님? 이번 시간에는 덕대 직원님과 함께 몽카트 컬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친구들도 제가 하는 이 영상을 보고 몽카트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쯤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. 컬링! 친구들 보셨죠? 컬링하고 같은 방식으로 게임을 펼치게 됩니다. 몽카트를 슈팅을 해서 원 안으로 집어넣고요, 칫솔로 바닥을 문질러줍니다. 그리고 변신을 하게 된다면 5점. 자, 지금부터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 어? 영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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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영미 영미 아아